TBS입니다. 논란의 TBS를 지원 중단해주는 조례안이 서울시를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TBS가 존폐기로 했었다라는 지적 나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조례안의 발의 목적이 TBS의 기능 정상화가 아닌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편성하는 재단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이라는 것을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TBS의 그 불공정 편파 방송에 대해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 정체의 사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년의 역사인 TBS가 고작 조례 폐지한 한 장으로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합니다. 자, 이 지원이 중단되면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TBS는? 일단은 저기 좀 찾아보면요. 그 서울시 예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이 지원되려면은 그 근거가 필요한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따라 가지고 뭐 수백억, 300 올해 같은 경우에 320억, 뭐 내년에는 그보다 확 줄어서 230억 이런 돈이 이제 그 한 건데요. 만약에 그다음에 이제 TBS가 법적으로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그런 서울시에 그게 없어도 살아날 수 있으면 살아남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긴축 경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광고 수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면 되는 건데 TBS의 목적이 그 조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 정보였어요. 그런데 과연 지난 몇 년, 그 한 십몇 년 가까운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그러한 세금이 여기에 투입된 것이 맞는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그 반성과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자생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게 이렇게 시 지원금, 출연금이 운영에 중요하다면 상당수의 시 출연금으로 또 특정 출연자에게 계약서도 없이 엄청난 관행에 벗어나는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그 진행자와 그 방송사의 사장의 해명은 여기가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이 얼마인지 아냐였는데 그럼 광고 수익금이 엄청나다면 시 지원금 없이도 운행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죠. 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제 말이 그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이사장 대표 감사를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강택 대표께서 사임했다라고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그 대표를 시장이 임명할 것 같은데 그 새로운 시장과 함께 뭐 아주 그 뭐야 뼈를 깎는 그러한 그 자세로 열심히 잘 하면은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그 지지를 얻고 호응을 얻게 되면은 방송 그 광고가 수입 같은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자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은 갈렸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고민정 의원 입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권성동 의원은 교통방송이 아니라 고통방송이었다. 환영이다. 고민정 의원은 특정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원조례 폐지에 TBS의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다. 군사 독재 시절이다라고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서재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고민정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이요. 그 최근에 이제 언론이 어떻게 보면 뭐 의도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전용기 배제 MBC 사례를 보듯이 이 언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본인의 가진 권력의 위치로 그것을 교정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TBS 자체도 교통방송이라는 그 취지에 맞지 않다면 김어준 씨가 만약에 편향됐다고
판단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더 나가서는 그러면 거기 편성에 지금 뭐 국민의힘 뭐 김재원 의원이라든지 하태경 의원들이 출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균형 있게 하고 사회자도 중앙으로 해서 진행을 잘해달라는 지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예산을 깎아서 이걸 없애버리면 그럼 어떻게 보면 비유는 그렇지만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 역할을 못하면 국회 해산하자고 하는 것과 저는 똑같은 논리다. 그래서 이거는 진행자나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지적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예산을 가지고 그거는 갑의 횡포이기 때문에 저는 언론 자유를 넘어서 이런 행태가 자꾸 반복되면 이게 대한민국 늘 얘기하는 그 자유의 어떤 그 단어가 퇴색된다는 우려가 심히 있습니다. 예, 전재 의원님은요? TBS가 근데 교통방송으로서의 제 기능을 사실 상실을 한 지가 오래됐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와 같은 이런 그 폐지, 그러니까 예산 지원 폐지까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게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이 뭐 당장 뭐 TBS가 문을 닫는 건 아니고요. TBS 그 서울시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TBS 그 예산의 70% 정도 되고 나머지 30%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을 잘 좀 활용을 해서 교통방송으로서의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저희 그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계약서가 있냐, 그 다음에 얼마를 지급하냐. 사실 TBS가 그동안에 굉장히 그런 그 서울시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그런 또 제출해야 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성실하게 했죠. 이제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러한 조례안까지 지금 통과가 됐는데요. TBS가 교통방송으로서의 설립 목적과 설립 취지에 맞게 그렇게 또 돌아가서 좀 그렇게 또 살리는 그 좀 TBS를 유지하려는 그런 좀 뼈를 깎는 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폐지는 굉장히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두 분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